간식도 많이 먹었지. 생맥주라고 하더라고요. 커플 라멘.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홋카이도 여행 브이로그를 굉장히 많이 업로드를 했잖아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꼭 사야 한다는 것들만 사왔는데도 이렇게 한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사왔는지 오늘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거는 스프커리입니다. 이 홋카이도에서 이 스프커리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저희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커리를 좀 많이 사왔어요. 이건 닭다리 같고 이게 뭘까요? 그건 소고기. 아, 소고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스프커리 같진 않고 커리? 카레야 그냥 카레. 아, 카레. 이거 궁금해서 이것도 있고요. 입니다. 후라노에서 제가 진짜 카레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인생 카레라고 진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 이 카레를 좀 많이 이렇게 사와봤어요. 이것도 데펴서 이게 밥이랑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가 유명하대요. 홋카이도에서. 그래서 이 스프? 스프도 한번 사와봤어요. 이거는 간 보조제 사와봤습니다. 지금 남편이 잘 먹고 있습니다. 이 파스가 굉장히 유명한 파스래요. 이거는 동전 파스. 그리고 이 아래도 파스인데 이거 네모나게 생겼어요. 부위별로 붙이기 되게 좋아서 한번 사봤고요. 짜라란. 슈유 쇼핑도 했습니다. 저희가 일본 여행하면서 마트도 가봤고요. 이런 편의점도 가봤는데 돈키호테가 술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 병을 사와봤어요. 이건 산토리 위스키. 값이 1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니카 하이볼입니다. 아, 니카 하이볼이래. 여러분, 니카 위스키입니다. 이거 홋카이도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와봤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오타루에서 산 이렇게 간식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 앞에 보이는 루카테이라는 이 과자점? 이 되게 유명하대요.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한번 사와봤고요. 안에는 저는 5개 입짜리를 샀네요. 이렇게. 이거는 선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맛있고. 이렇게 티나 커피에 먹으면 너무 궁합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것 같아서 저희도 들어가서 한번 사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빵 같은데? 오타루에 이런 선물 살 만한 과자점이 되게 많아요. 타르트 같기도 한데요? 타르트야? 타르트야? 타르트 같기도 한 게 아니라? 오타루에서 샀잖아. 그 이름이 오타루 토야. 버터향이 되게 강한데? 맛있다. 그 다음은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냉동식품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엄청 유명하죠. 르타오 치즈케이크입니다. 저 홋카이도 세 번을 놀러 갔는데 홋카이도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면세점에서 사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해동해서 먹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엔요. 로이스 초콜릿은 또 어우! 로이스 초콜릿은 워낙 유명하죠. 이거 사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공항에서 사왔습니다. 그 다음은요. 와, 여러분, 제가 홋카이도에서 진짜 인생 라멘집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스미레라는 라멘집이 있는데 미소라멘이 정말 정말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먹고 왔는데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입 넣는 순간 와, 아니 이런 라멘이 있었다고? 막 진짜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먹고 이 그릇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부부의 컵
커플 라멘 용기입니다. 라멘도 구입할 수 있어서 두 개 구입했습니다. 빨리 먹고 싶다. 이거 먹어볼게요. 저 이거 리뷰 때문에 못 먹고 있었어요. 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요. 나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 그 다음은요. 라멘. 이게 준넨? 준넨이라고 되게 유명한 또 라멘이 있다고 해서. 컵라면. 스밀의 형제. 아, 진짜? 요거 먹어볼게요. 또 라멘. 라멘 많이 사왔어요. 이거. 이거 맛있었어요. 콘치즈 버터 라멘. 소라 라멘. 어, 이거 좀 맛있었어요. 이것도 컵라면으로 그래서 사와봤고요. 이거 돈키호테에서 발견한 건데요. 한국에는 없는 야끼소바 불닭볶음면. 이것도 한번 먹고 리뷰를 해보려고 사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제가 잔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삿포로 클래식 맥주잔. 맥주 박물관에서 이렇게 사와봤고요. 이거는 귀여워서 한번 사와봤어요. 이것도 삿포로 맥주 박물관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잔은 오타루 유리 공예 진짜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사온 잔입니다. 이거는 초콜릿이고요. 이거 키캣. 이게 일본에 한정판으로 나오는 게 진짜 많잖아요. 마트를 갔는데 이게 딱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복숭아 키캣? 그래서 인기가 많구나. 뜯어져 있는 게 남아있었어? 먹었어. 못 참고 먹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이런데요. 이게 유명, 되게 인기가 많은 건가 봐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삿포로 하면은 요 클래식 맥주 유명하잖아요. 이거를 사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편의점에서 사서 숙소에서 마시려다가 못 마셔가지고 캐리어에 같이 함께 가져온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다. 아, 맥주. 이것도 다 편의점에서 사서 못 마신 맥주들이에요. 아사히에서 새로 나온 맥주인 것 같아요. 광고하는 거 보고 저도 한번 사와봤어요. 우연히 휴게소에서 발견한 면인데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와봤습니다. 이거는 돈키호테에서 또 구입했고요. 이거 약간 소화제 겸 숙취해소제? 뭐 그런 거래요. 한번 먹었는데 저는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번에 보이길래 같이 사와봤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거 스미레 라면하고 디저트로 르타오 케이크 먹으려고요. 이 르타오 케이크는 해동시키고 있습니다. 뭐 먹을까? 두 개 골라보자. 일단 미소. 뭔데? 미소가? 주황색. 이거, 이게 미소야? 이건 뭐야? 하얀색 시오. 어. 그리고 파란색은 쇼유. 난 시오. 그래. 시오 미소를 먹어볼게요. 뜯어보면 면. 이게 소스인가봐요. 이게. 아, 근데 양이 벌써부터 걱정되는 양이군. 자, 계란. 미담이가 노리고 있어. 하나 줄게, 미담아. 알았어, 줄게. 미담이가 계란. 어이구, 무서워라. 미담이 계란 진짜 좋아해요. 계란 하나 줘야지. 자, 미담이도 간식. 미담이 간식 밥도 먹었거든. 이거 흰 색깔은 뭐야? 흰 색깔. 아, 지방이지. 오, 이게 미소네. 아, 쪽파가 없네. 쪽파 넣으면 맛있겠다. 차슈랑. 이게 미소. 시오 같은데? 아, 시온가 보다. 약간 불고기 냄새 나지 않아? 이게 미소.
국물이 충분하네. 그러게. 짠, 내 맥주. 맛있다. 밀크티도 맛있네. 여러분들은 혹시 사오시면 이거 토핑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대파나 차슈. 그냥 맥주도 있었어. 뭐? 완벽. 짠. 와,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마셔도 되게 맛있는데요. 느낌 있는데? 나는 흑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맛있는데. 맛 좀 보자. 궁금해. 이거 신 메뉴 같던데? 오, 약간 흑맥 맛이 엄청 강하진 않아. 그 쌉싸름함? 이게 좀 강한 편은 아니네? 없어요, 이제. 짠.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따라라. 이거를 여기서 좀 잘라서 먹어야 되겠다. 오! 되게 꾸덕꾸덕해 보인다. 치즈향이 확 퍼지네. 나는 조금 더 해동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치즈향이 엄청 강해요. 맥주하고도 잘 어울린다. 와인하고 먹어도. 아 진짜 남은 건 와인하고 먹자. 차가워.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해요. 한 시간 해동하니까. 우유 맛도 나네. 우유 맛이야. 끝맛이야. 다은이 이 중에 어떤 거 먹을 거야? 뭐야? 하나는 돼지고기, 하나는 소고기. 오빠 먼저 골라. 오빠는 소고기 먹을게. 뭐야 표정? 어? 좀 너무, 불만스러운 표정인데? 너무 좀 티났지? 가은이 소고기 먹고 싶구나. 어. 그냥 돼지고기 먹어. 소고기 먹을게. 이렇게 해서 3분에서 5분. 아 뭐야 방금? 아니 3에서 5분. 3분이라고. 아 웃겨. 가은이 그럼 오, 푸짐하다. 뭐가 건더기가. 맛있을 것 같아. 오, 건더기 되게 푸짐하다.
나 이거 좀 더 사올걸. 즉석 카레 같지가 않고 만든 카레 같아. 다미 씨는 점심도 먹고 간식도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짜라란 불닭 야끼소바 요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일단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프랑 이렇게 후레이크가 들어있어요. 네! 우와! 근데 면이 좀 얇나? 좀 얇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짜파게 티 같나? 근데 향은 되게 불닭 향이 강해요. 맛있겠다. 와. 여러분 이게 마요네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안에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코할 때 진짜 좋아요. 이런 느낌. 소스통을 따로 안 사도 되더라고요. 다 써보시. 완성. 자, 여러분, 요거 지금 한국에 이번에 들어온 생맥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편의점에서 사봤고요. 여기 보면은 온도 변화에 따라 거품형이 달라진대요. 오픈. 와우. 얘는 멈출 수 있어, 기침에. 아닌데? 시원해서. 여러분 이렇게 마시면 돼요. 진짜 무슨 그 맥주 그냥 딱 컵에 따라져 있는 것 같죠? 어, 이러니까 거품이 진짜 생겨. 영손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어, 생기는 거 보여? 거의 만샷 수준으로. 와! 느낌 다르다. 와! 일본에서 그 마셨던 생맥주 맛이 난다. 아, 느낌이 달라. 오, 되게 신기하네. 생맥주랑. 자, 이거는 이렇게 불닭 야끼. 진짜 아이디어 좋은데? 엄청. 인기래, 이게. 이렇게. 아, 이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없대. 신기하네. 이런 맛이구나. 되게 불닭 맛이 있으면서 야끼소 맛도 맛도 있고. 둘 다 있네. 오, 되게 신기하다. 왜 불닭 야끼소바인지 알 것 같은데. 맛있는데? 불닭볶음면 원래 타코야끼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엄청 맛있대. 맛이 다양한 거야. 왜 우리나라에선 안 팔자? 어,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약간 일본 여행 온 것 같아. 어, 지금 일본 여행 같지? 어, 진짜 맥주까지. 좀 불었다. 면 촬영하는 건 진짜 힘든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부른 건 맛있어 보여. 근데 여러분 확실히 불닭은 불닭이네요. 좀 매워요. 맛있어.
되게 매콤해. 오. 김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매콤해. 오, 진짜 매콤한데. 아, 맛있는 냄새 나. 다음 이거 먹어봐. 응. 이거 먹어볼게. 내가 먹어봤어. 어 그래? 그때. 아 맞네. 내가 맛있대서 사온 거잖아. 뭔가 밥 말아 먹고 싶은 맛이야 둘 다. 밥 좀 갖고 그 말아 먹고 가겠어? 있지. 뭐야? 도라지.